안녕하세요. 맨스케입니다. 제가 일본에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일본 이자카야에는 정말로 술 종류가 많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술을 마실 때는 소주나 맥주, 어쩌다가 막걸리, 청아, 매워스 정도가 다였는데 일본은 어느 술집에 가나 메뉴판 하나를 가득 채울 만큼의 많은 종류의 술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얼마 후면 단체가 아닌 개인 여행도 풀릴 것 같은데 일본 여행하시기 전에 알아두시면 두 배, 세 배는 즐거운 여행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이자카야에서 알바하면서 모든 음료를 만들어봤던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 여행 풀리기 전까지는 집에서 만들어 드실 수 있도록 레시피도 같이 알려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여행 오셔서 일본 소주 맛이 궁금해서 소주를 시켰는데 점원이 와리카타와 도사레마스까? 응? 소주 원 플리즈. 야, 와리카타와 도사레마스까? 야, 아니 소주 달라고. 이런 경험 있으시죠? 한국의 술 문화와 달리 일본은 기본적으로 술을 그대로 마시지 않고 무언가에 섞어서 마시는 게 보통입니다. 그렇기에 미리 섞여져 있는 칵테일이 아닌 경우에 일본에서 술을 시키면 반드시 뭐에 섞어 드실 거냐고 물어봅니다. 물을 넣으면 미즈와리, 따뜻한 물을 넣으면 오유와리, 얼음을 넣으면 로크, 녹차를 넣으면 오차와리, 우롱차를 넣으면 우롱와리, 아무것도 섞기 싫으면 스트레이트로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일본에서 스트레이트로 마시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스트레이트를 시키면 점원이 놀라면서 얘는 뭐지? 하는 느낌으로 주문을 받아줄 겁니다. 요즘 한국에서 인기 있는 하이볼부터 살펴볼까요? 하이볼은 얼음을 가득 채운 잔에 위스키와 탄산수를 섞으면 되는 아주아주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술입니다. 위스키와 탄산수의 비율은 1대 4, 1대 5 정도로 섞는 게 제일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토닉워터를 섞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하이볼은 토닉워터가 아닌 무조건 탄산수를 섞어야 됩니다. 가게에 따라서는 레몬을 슬라이스해서 넣어주기도 하며 레몬즙을 넣어주기도 합니다.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하이볼은 위스키의 종류에 따라 카쿠 하이볼, 토리스 하이볼, 니카 하이볼, 이렇게 세 종류입니다. 일반 하이볼과 더불어 대부분의 이자카야에서 많이 판매하는 하이볼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코크 하이볼. 말 그대로 콜라와 위스키를 섞는 하이볼입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잭콕하고 똑같습니다. 둘째, 진저 하이볼. 위스키와 진저 에일을 섞은 하이볼입니다. 위스키의 향과 탄산의 시원함 때문에 기름진 음식과도 잘 어울리며 대체적으로 간이 센 일본 이자카야 메뉴들과 궁합이 잘 맞습니다. 다음은 츄아이입니다. 호로요이부터 시작해서 일본에는 정말 많은 종류의 츄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아이는 무슨 뜻일까요? 일본어로 소주를 쇼츄라고 하는데 쇼츄의 추와 하이볼의 하이가 만나서 추아이가 되었습니다. 1980년대 위스키 값이 올라가면서 위스키를 대신해서 일본 소주를 만든 것이 시초이며 지금도 하이볼보다 추아이가 조금 더 저렴합니다. 위스키가 아닌 일본 소주와 탄산수를 섞은 게 기본적인 추아이이고 여기에 이런저런 과일 향이나 맛 등을 첨가하면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은 호로요이가 됩니다. 일본 이자카야에서 나오는 추하이는 하이볼처럼 가게에서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생맥주처럼 통으로 나오기에 서버에서 따라서 바로 손님상으로 나갑니다. 서버에서 따른 추하이에 어떤 걸 첨가하냐에 따라 레몬 추하이, 라임 추하이, 카르피스 추하이, 자몽 추하이, 포도 추하이, 매실 추하이 등등 정말 많은 종류의 추하이가 존재합니다. 서버에서 따른 추하이를 그대로 마시고 싶으면 플레인 추하이를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추하이는 이자카야에 따라 추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확히는 일본 소주에 탄산수를 섞은 걸 추하이, 거기에 과일 향이나 맛들을 첨가한 걸 사와라고 불렀는데 세월이 지난 지금은 추하이와 사와는 같은 말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도쿄에서는 사와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칸사이에서는 추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고 생각하고 메뉴판에 레몬 사와라고 적혀 있어도 레몬 추하이 주세요라고 해도 다 통하니 일본 오셔서 편한 대로 부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추하이는 토마토 추하이로 추하이와 토마토 주스를 섞은 술입니다. 파는 곳은 많지 않지만 토마토 주스를 좋아하시는 분이면 여행 오셔서 방문하신 이자카야에 팔고 있으면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특이한 추하이로는 스시나 해산물을 메인으로 하는 이자카야에서 많이 보이는 가리추아이라는 추아이입니다. 초밥을 드실 때 옆에 있는 생강을 일본어로 가리라고 하는데 추아이에 이 가리를 잔뜩 넣어서 만든 추아이로 술 마실 때 느껴지는 은은한 생강 향이 좋고 술 마신 후에 이 생강을
이상을 안주로 집어 먹어도 되는 주아이입니다. 가리추아이 또한 여행 오셔서 이자카야에서 팔고 있으면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집에서 만들어 드실 분은 일본 소주와 탄산수를 1대 3 정도의 비율로 섞으면 일반적인 주아이가 되고, 거기에 취향껏 레몬즙이나 라임즙, 포도즙 등을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다음은 맥주입니다. 맥주도 다른 걸 섞어서 파는 이자카야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레드아이, 샌디거프라는 칵테일입니다. 레드아이는 토마토 주스와 맥주를 섞는 칵테일로 5:5나 토마토 주스 4, 맥주 6의 비율로 섞으면 완성되는 간단한 칵테일입니다. 아사히 맥주에서 캔으로 나올 정도로 일본에서는 인기가 많은 술입니다. 샌디거프는 맥주와 진저에일을 섞은 칵테일로 레드아이와 마찬가지로 5:5나 진저에일 4, 맥주 6의 비율로 섞기만 하면 됩니다. 레드아이도 샌디거프도 집에서 만들어 드실 때는 거품이 안 나게 조심해서 맥주를 따르고 토마토 주스나 진저에일을 넣고 잘 섞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은 일본 사케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유럽, 미국에서 일본의 청주를 사케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일본에는 사케라는 술이 없습니다. 일본어로 사케는 그냥 술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에서 일본 사케라고 판매하는 술, 일본식 청주는 일본에서 니혼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니혼슈와 비슷한 일본 소주, 쇼추가 있습니다. 니혼슈와 쇼추는 와인만큼이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숫자는 7,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와인 소믈리에가 아닌 니혼슈나 쇼추 소믈리에가 있을 정도입니다. 니혼슈는 보통 15도 전후의 도수를 가지고 있으며 쌀로 만들기에 살짝 달달한 맛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쇼추는 고구마, 보리, 쌀로 만드는 게 대표적이며 흑설탕이나 메밀로 만들기도 합니다. 알코올 도수는 기본 25도이며 시중에서 제일 많이 판매되는 것이 고구마나 보리로 만든 쇼추로, 고구마로 만든 걸 이모쇼추, 보리로 만든 걸 무기쇼추라고 합니다. 일본 이자카야에서 니혼슈를 시킬 때는 잔 단위가 아니라 도쿠리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인원수대로 시키지 마시고 조금씩 시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니혼슈의 경우 그냥 시키면 차가운 니혼슈가 나오고 박스캉을 달라고 하면 따뜻하게 데핀 니혼슈가 나옵니다. 이자카야에서 쇼추를 시키면 뭘 섞을 거냐고 물어봅니다. 쇼추는 병 단위가 아니라 잔 단위로 주문을 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건 처음에는 얼음만 넣은 로크로 일본 소주의 맛을 한번 느껴보시고, 그 다음에는 녹차를 섞은 오차와리나 탄산수를 섞어서 추아이로 만들어 먹는 소다와리를 추천드립니다. 따뜻하게 드셔보시고 싶으면 우유와리, 우롱차를 좋아하시면 우롱와리도 맛있습니다. 집에서 드실 경우 일본 쇼추를 그대로 드셔도 좋지만 추하이도 만들어 보고 녹차도 섞어 보고 하면 더욱 다양하게 일본 소주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매실주, 일본어로 우메슈입니다. 매실주 역시 주문을 하면 뭘 섞을 거냐고 물어보는데, 일본 분들이 많이 먹는 건 얼음만 넣은 로크와 탄산수를 넣는 소다와리입니다. 매실주 소다와리는 특히 여성분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다음은 호피라고 하는 술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호피는 술이 아니고 맥주맛 음료입니다. 호피를 시키면 일본 소주와 이 호피라고 하는 맥주맛 음료가 같이 나오고, 일본 소주에 이 호피를 섞어서 먹는 술로 한국의 소맥과 비슷한 맛이 납니다. 맥주와 흑맥주처럼 호피도 일반 호피와 검은색 호피가 있고, 이 호피는 칸사이 쪽에서는 거의 판매하지 않고 관동 쪽에서는 일반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일본 이자카야에서는 칵테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카시스와 오렌지 주스를 섞은 카시스 오렌지, 카시스와 탄산수를 섞은 카시스 소다, 진으로 만드는 진토닉 진버, 피치 리큐르와 오렌지 주스를 섞은 파진애블, 이 정도는 거의 모든 이자카야에서 팔고 있는 칵테일입니다. 얼른 자유여행이 풀려서 이자카야에서 구독자님들과 술 한잔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꿈꾸며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간파이.